여러분, 완전 퉁퉁 풀었죠? 지금 선풍기를 켜놔서 좀 시끄러운데 안 켤 수가 없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럼 빠르게 화장을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천 여행을 가는데요, 친구들이랑. 지금 이렇게 부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새벽 5시 반이거든요? 자, 지금 40분이고요. 50분까지 화장하는 거 목표. 근데 아아를 하나 사먹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 각이 안 나온다. 애들은 다 일어나긴 했을까? 어차피 순천은 지금 좀 폭염이라 해가지고 한 4시쯤 화장 다 없어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약간 그 노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의 파우치 이것도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이렇게 한 대 이렇게 맞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지? 그리고 귀여운 핀들도 이렇게 두 개 챙기려고요. 이건 진주, 얘는 나비. 그러면 밖에 나가서 짐을 마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을 픽업을 해서 광명역까지 8시까지 도착하는 게 또 미션이에요. 그러면 여기 짐 들고 차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너무 더워. 일단 출발. 들리대가 많기 때문에 서둘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광명역까지는 제 차를 타고 가서는 렌트를 할 겁니다. 순천까지 한 380km 정도 나오는데 뭔가 엄두가 안 나서 200km 이상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장거리는 9월 초에 이제 강릉 갈 때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들뜨고 신나는 날일수록 운전을 조심해야 돼서 저는 한치의 경계심? 한치의 방심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행에서 첫 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음식들이 좀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세진이 만났어요. 아, 다리 좀 올려. 예진이 기다리는 중. 광명역 도착. 진짜 피곤해 보이네. 아침 일어났는데 얼굴이 얻어 맞은 얼굴이었어. 나도 얼굴 황토색이었어. 너무 피곤했어. 엑스박스. 기내식 동영상. 색상이 계속 팔꿈치가 엄청 가서 너무 아파. 난 안 가. 안 가? 색상 앞뒤가 조금 많아. 나는 이게 길고 이게 짧아. 지금의 기분을 한마디씩 해줘. 목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한마디씩 그거 소리가 꼭 같은 거야. 지금 여기 지붕에 근데 이러다가 또 갑자기 확 갈 수도 있어. 5시까지 기울어가면 80%인데? 나머지 20%가 있다. 너 왜 이렇게 애가 부정적이야? 해가지고 렌트를 해서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차 타고 다닐 생각에 우산을 아무도 안 가져온 거예요. 그 우산 사러 잠깐 이마트 왔어요. 제가 이런 세단은 처음이라 굉장히 당황스럽긴 하지만 익숙은 해지는 것 같아. 비가 너무 많이 와. 진짜 겁나 맛있어. 이거 뭐야? 부추? 부추. 진짜 겁나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돼지 귀였나? 뭐 그런 거 같던 것 같아. 귀? 근데 맛있어, 돼지.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네. 아, 어제 소주 한 잔 때리고 왔어야 되는데. 또 끓려고? 그럼 더 맛있을 맛이야.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순천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버랜드 같아. 장미점. 맞아. 여기 무슨 그런 거 있던데. 홍학? 호박? 호박이요? 홍학, 홍학, 홍학. 다른 하늘을 달려. 와, 진짜 더러워. 진짜 차야, 가짜 차야? 가짜 차. 아무래도 우리 저거 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부러워서. 저기 가서 타자. 얼마 안 와? 근데 예쁘긴 하다. 생나무? 10월에 왔으면 진짜 행복했겠다.
너무 더워. 쉬고 있는 애들. 햇빛이 없는데 이렇게 더울 수가 있다니. 비가 끝이니까 너무 덥다. 폭염 시장인가 봐. 너무 더워요. 그거 있어야 돼. 선풍기. 그니까 어떻게 선풍기를 까먹었어. 멀지 않네. 어, 간다. 기능 누나 재밌겠다. 아, 설명도 해주나 이렇게? 그런가 봐. 좋다. 야, 시원하지 않아? 오른쪽으로 다리니까 바람 불어. 있습니다. 우와, 저 안에 진짜 예뻐. 뛰어야 돼요? 설명으로 온돌 정원이 펼쳐지는데 우와, 게르다. 계속해서 흑두루미 미로 정원이 나옵니다. 우와, 미로 정원이다. 너무 낮은데 너무. 이렇게 위로 보고 찾을 수 있겠다. 그치? 미로 속에 감춘 못 찾겠네. 출구를 찾아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꿈의 정원, 세계 최초 물 위에 떠 있는 미술관. 광양 중학교? 예 좀 봐. 초등학교? 돈. 우리 여기서 택시 타고 주차장까지 가면 안 돼? 진짜로. 나 다시 못 돌아가겠는데. 시원해요. 진짜 괜찮아. 저녁 메뉴는 막창? 막창. 근데 여기랑 습지만 봐도 엄청 시간 금방 가네. 그리고 힘들어. 아니야, 내 손 시원해. 근데 이거 시원하다? 나 안 시원해. 무슨 소리야. 뭐 하시는 기분 탓이야. 해골이 더 시원하지? 무릎뼈 그 엘리베이터로 어떡하... 문학관, 순천 문학관 오세암 작가. 아, 시원해. 보통 체력 1이 아니야. 보통 체력 1? 완전 산천이다, 그치? 어? 우와! 야, 완전 멋있게 날아. 우와! 야, 쟤네 왜 집게가 한 개야? 집게 가운데가. 근데 둘 다 집게가 한 개야? 그 고등어랑 치즈 반반인 것 같아. 근데 너무 예뻐. 맛있어. 너무 예뻐. 애기다, 애기. 그치? 안녕. 아니래. 거절당한 거야, 그러면. 너무 더워요, 너무. 지금 다시 주차장으로 돌아가는 길. 둘 다 지쳤어. 그리고 내가 제일 지쳤어. 아, 여름엔 너무 비추해요. 가을에. 가을에 와야 돼, 여기는. 진짜 예쁜데, 진짜 더워요. 안녕 국가정원 순천만 습지. 더워서 힘이 없다. 아, 더워. 왜 안 시원할까? 안 달려서 그럴까? 아, 그러면 굳이 안 메꿔놔도 되겠네? 쓴 키로수를 얘가 계산해서 청구하거든 나중에. 그래서 몇 키로당 얼마 이렇게 나와 있었어. 비가 살짝 오고. 근데 와이퍼가 되게 크다. 유리가 가장 좋지 역시. 아, 그래서 앞에가 되게 잘 보이는구나. 아, 너무 시원해. 진짜 하루 종일 제일 웃겼지, 지금. 근데 너네가 운전하니까 너무 좋다. 너네라고 하기엔 오늘은 애야만 내일도요. 애야가 운전해서 좋다네. 예진이는 옆에서 해주잖아. 맞아, 근데 나 이렇게 봐주는 게 너무 필요해. 아, 이름이? 어. 여기가 와온 해변이라 여기가 와온 카페가 됐어. 그렇구나. 와, 진짜 예뻐. 로투스 브라운. 안 돼. 지금 먹으면 안 돼? 안 돼. 와운 선셋이랑 디카페인. 아, 진짜. 달아. 새콤해. 파인애플 주스 같아. 서목이고요. 정객실 배달구역이어서 소변하시면 밖에 소변구역입니다. 네. 찍. 아, 소리가 싫다. 찍. 킹. 저기 가방 생겨서 기분 안 좋아. 힘들다. 진짜 너무 힘들어. 너무 고단해. 렌즈가 느껴져, 눈에서. 로로로로로. 어, 뭐야? 안 나오네. 뭐야? 문안의 문? 이 정도 있다.
오, 깔끔해. 우와, 완전 저층이다. 야, 무슨 스타일러도 있냐고? 나 스타일러 처음 봐. 맘에 들어? 응. 난 딱 이 정도를 좋아해. 잠만 자는데. 나 다 깔고 있네. 웨이팅 있어? 지금 기다리시는데. 아, 예. 맛있어. 취했다. 아메리카노랑 태포트 조합이야? 더 아슬아슬하고 약간 한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서울한테 뭐